10년도 더 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역, 저녁 사역까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3, 4일, 보통 6, 7일, 많을 때는 일주일 내도록 퇴근이 늦었습니다. 당시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프로젝트 마감으로 많이 이렇게 분주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해서 왔습니다. 10시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와서 많이 피곤해서 바로 샤워하고 자려고 했는데 샤워하러 가는 길에 화장실 가는데 눈에 밥솥이 보였습니다. 밥솥에 보니까 98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액정에 보니까. 무슨 말입니까? 밥 한 지 98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4일 동안 한 술도 떠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밥이 누리끼리 하더라고요. 그걸 샤워하고 나서 어쨌든 너무 피곤하니까 샤워하고 나서 아내를 기다리다가 아내가 너무 늦어서 먼저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아내가 없었습니다. 보니까 왔다가 벌써 출근한 것입니다. 새벽 일찍. 그날 제가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시간을 보고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고서 나가서 현관에서 구두는 신으려고 앞에 딱 섰는데 다시 밥솥이 보였습니다. 밥솥에 보니까 08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8시간. 제가 그거 보는 순간 감동을 확 받았어요. 아내가 내보다 늦게 와서 많이 피곤할 텐데 피곤함을 무릅쓰고 날 위해서 밥을 또 새롭게 해놓고 갔구나.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 웃습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갔습니다. 어쨌든 가는 길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띠링띠링. 여보, 잘 출근했어? 날 위해서 또 늦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밥을 해줘서 너무 고마워. 오늘 좋은 하루 됐으면 좋겠어 하고 끊으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 그 세 자리가 표시 안 되는 거야. LCD 액정이 세 자리가 1이 빠지고 08만 나온 것입니다. 그 주간에 지금 한 술도 떠지 못하고 밥을 그대로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많이 이렇게 분주하게 생활하는 저희들인 현대인인들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도 바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것 같습니다. 작년 통계입니다. 작년 남양주에서 통계 조사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그겁니다. 남양주 시민의 주관의식과 생활실태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서 주중에 얼만큼 분주하고 바쁘냐고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29%가 15세에서 50대까지에서 29%가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매우 바쁘다. 일주일 내도록 바쁘다 라고 대답했고요. 40%가 내가 매일은 아니지만 바쁜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주일에 70%가 분주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공부한다고, 사역한다고, 또 연애한다고 분주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신대원 시절 매우 분주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분주했던 시절 중 하나가 3학년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때 사역을 잘하려고 하니까 체력이 안 되고 공부 잘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안 되고 그래서 연애는 잘해야겠다 이 생각에 연애에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2학년 말부터 그때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왕십리에 살았거든요. 우리에게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면 제가 나가서 세수하고 어떻게 할까요? 막 왕십리로 아침에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아내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아내가 내려오면 아내 회사가 한양대에 있었거든요. 한양대까지 데려다주고 막 달려옵니다. 그러면 8시 50분 1교시가 계속 지각인 거죠.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박동현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자네는 맨날 왜 늦나라고 질문하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매우 중대한 사역이 있어서 신대원에서 꼭 이뤄야 될 사역이 있어서 늦는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어쨌든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우리보다 더 분주하게 살아가는 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무리가 계십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돕기 위해서 읽지는 않았지만 21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안식일날 아마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회당장이나 주변 관계자들이 설교를, 말씀 해석을 부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갑자기 저곳에서 난리법석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난리를 치는 거죠. 더 이상 설교가 진행할 수 없음을 알고 설교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예, 축기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나서 회당에서 나옵니다. 회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두의 집으로 향합니다. 예, 그곳에 갔는데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예, 그곳에서도 어떻게 하죠? 또 사역하시는 거죠. 이 소문이 교회 회당의 사역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사역 소식이 예, 온 마을에 퍼지면서 그날 저녁쯤 되니까 어떻습니까? 동네 모든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발 디딜 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고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 예, 누가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합니다. 모든 병자를 한꺼번에 퉁 치지 않았어요. 묶어서 고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고쳤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얹고 고쳐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됐음을 반증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을 다루실 때 묶음으로 퉁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각 개인에 맞게끔 그 위에 손을 얹고서 말씀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오늘 통해서 볼 때 예수님 오전에는 보통 보니까 말씀 사역하셨던 것 같고요. 축기 사역하시고 오후에는 베드로 집에 있었던 것 같고 오후 저녁부터는 또 저녁 늦은 시간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만 해도 바쁜데 그런 매우 분주한 일정을 보냈던 걸 봅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회당 갔어요. 베드로 집으로 갔어요. 또 그 저녁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몰려옵니다. 제자들이 가만히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환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줄을 세우기도 하고 분류하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 그 옆에서 도와주기도 했을 것이라 충분히 예측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엄청 에너지를 쏟으며 사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한 덕분일까요? 오늘 뒤에 36절, 37절에 보니까 이 사역이 매우 성공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한적한 곳에 예수님이 가 계시는데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예수님, 지금 여기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곳에서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곳에 있습니까? 무슨 말이죠? 당장 돌아가서 다시 사역 시작하자는 거예요. 베드로의 집으로 가서 사역 시작하자는 거예요. 매우 성공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이 어제 사역했는데 5천 명이 뒤집어지고 청소년들이 일어나고 청년들이 일어나고 어른들이 벌떡벌떡 깨어난다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와서 또 하자고 하면 당연히 달려가겠죠.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38절, 39절에 보면 조금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반응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8절, 39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 제자들과 와서 예수님 베드로의 집에 가서 사행합시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을을 다니며 전도하는 사명을 받았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길로 가시는 거죠. 요 36절, 7절, 8절, 9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냈어요. 함께 있었어요. 함께 사역했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역하고 주님과 함께 공부하고 또 신학함으로, 기독교 교육함으로, 교회 음악함으로 공부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이 자리에 왔는데 주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또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들도 제자들과 동일하게 분주한 일상을 보내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명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고 있었어요. 마가는 어떻게 보면 극명하게 의도적으로 대비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대비시키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대비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려는 겁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공부하면서 사역하면서 분주한 일상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 누구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사실 똑같이 분주했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마가는 36절 2절에 뭘 말해주고 있냐면 35절을 배치했어요. 마가는 35절을 통해서 그 키워드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핵심인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도 기도하시더라. 예, 예수께서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일어나 뭐합니까? 한적한 에레모스,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분은 새벽기도 이야기하는데 뭐 제가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벽 일찍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방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시더니.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은 한번 기도하고 땡!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번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복음서를, 공간복음서를 다 읽어보면 기도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요.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전심전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주한 사역을 했지만 사역 속에서도 사역과 한 손에는 사역을, 한 손에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가로놓은 키워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주한 일상 속에서 생활하다가 기도의 끈을 놓쳐버렸습니까? 잡고 있다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분주한 일로 기도의 끈을 한순간 놓쳤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끈을 다시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혹시 기숙사에 계신 분들은 새벽마다 새벽기도 하는 거 쉽지 않죠. 예, 인정되어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새벽기도 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있는 룸메이트들이 예, 지금도 같이 계속 연락하지만 룸메이트들이 형님이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만두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녁 11시만 되면 도서관에 있으면 전화가 와요. 만두 먹으러 가자고. 11시에 무슨 만두입니까? 그러니까 만두 안 된다 이러면 그럼 10분 뒤에 전화 옵니다. 기숙사에 치킨 배달 시켜놨으니까 오라고. 그러면 또 주의 부르심인 줄 알고 달려가는 거죠. 예, 기숙사 와서 먹습니다. 먹고 나면 12시가 지나고요. 1시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날 새벽 일어나 너무 힘듭니다. 당연히 기도가 예, 졸면서 하는 거죠. 처음에는 거기 너무 좋았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예, 거기 낭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저의 실수인 걸 알았어요. 새벽에 특별히 공간을 구분해서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역하면 할수록 생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기도할 시간이 없음을 예, 제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지금부터 예, 그 훈련하지 않으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오래 있었는데 사역의 현장에서 볼 때마다 많은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의무적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졸다가 끝나요.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갔다가 다시 와서 아침에 회의 마치고 부교육자들이 모입니다. 어떤 이야기 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는 이야기 할까요? 아니요. 불평이 나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의 끈 놓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한 가지 이야기로 좀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알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한 명은 매우 부지런한 스타일이라 막 쉼 없이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나무를 줄고 패는 거예요. 장작을 패기 시작해서 예, 있는 힘껏 다해서 예, 많은 장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한 명 또 나무꾼은 어떻게 합니까? 장작을 펴다가 예, 종종 쉽니다. 바닥에 앉아서 쉬고 띵가띵가 그리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쉴 때마다 옆에 있던 부지런히 일하는 나무꾼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일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펴기도 바쁜데 지금 언제 쉬냐? 핀잔해 줍니다. 그리고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녁에 이제 마무리하려고 보는데 신기한 거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던 사람보다 중간에 종종 쉬면서 틈틈이 쉬면서 일했던 사람이 더 많은 장작을 팬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일은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왜 네가 왜 저 장작이 더 많냐? 쉬면서 일했던 이가 이래 말합니다. 난 중간중간에 쉬었어. 맞아. 쉬면서 모렌 도끼나를 갈았기 때문에 더 많이 할 수 있었어. 무슨 말입니까? 부지런히 일한 사람은 도끼나리 무뎌지는 것도 모르고 장작만 팬 거야. 도끼나리 무뎌지면 어떻게 됩니까? 힘은 두 배로 들어가고요. 나무는 베어지지 않습니다. 갈수록. 도끼나를 날카롭게 갈면 어떻습니까? 힘을 반만 들여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쫙하게 때리기만 하면 그것들이 갈라지고 장작이 갈라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인 나를 날카롭게 가는 것입니다. 공부하기 때문에 사역하기 때문에 분주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무뎌진 영적인 도끼나를 갈아서 주님과의 정확한 주파수를 맞추고 그 속에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속에 나의 에너지를 얻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 이곳에 계신 학우 여러분 그리고 교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주한 일상과 공부와 학교 일로 인해서 예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아니요. 분주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